국제유가가 15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정유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4월물 WTI의 가격은 전일 대비 5%가량 내린 배럴당 6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유럽 등 글로벌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간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까지 발생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금융 위기 확산으로 찾아온 유가의 하락, 당분간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1년 3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정유주들이 일제히 내림세가 집계가 됐었는데요. 관련된 이슈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의 하락이 좀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방송할 때마다 항상 목이 잠겨 있는데, 네. 재밌다고 하면 재밌을 수 있겠죠. 어제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제 유럽 시장을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오픈하기 전까지 유럽 시장이 거의 3%에서 많게는 6%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지금은 WTI가 전일 대비해서 5.2% 하락했다 그러지만 장중에 한 7%대까지 하락하고 막 브렌트유도 6%대까지 하락하고 막 그런 이제 장세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원유도 지금 선물에 쫓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 C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원 보면은 CS라는 은행 많이 보실 겁니다. 공매도 많이 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은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S인데 그쪽에서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얘기는 뭐냐면은 10%까지 법률상 자기들 규정상 1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9.9%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CS 같은 경우는 과거에 투자 실패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아시면은 아시는 사건인데 2021년에 영국 이제 그린시 캐피털하고 이제 그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아케고스 캐피털이라는 캐피탈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금융 사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 투자 실패라면서 사실은 CSS 크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발간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재무적인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돌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크게 CS가 하락을 하는 것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유럽 시장 강하게 내려왔고 유럽 시장이 내려오고 은행이 연쇄 파산을 하면서 리먼때 같이 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하겠죠. 유가가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유가를 그 전에 오일들을 그 전에 처분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가가 급하게 막 7%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하고 놀랐던 점 뭐냐면 선물이 상당히 많이 잘 버텨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아우르는 이제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하고 코로나 때 이후에 한번 급등을 줬다가 내려오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스닥을 보면 항상 마사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퍼카만 마이너스 3%는 찍고 가고 또 아사다 마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5%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이말올입니다. 이거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말올이라는 단어가 그 게시판들 가면은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걸 말아올려? 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어제도 보면서 요 며칠 동안 제가 나스닥 보면서 계속 느낀 게 야, 이걸 말아올리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어제 PPI가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점 전문가들은 0.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0.1% 하락한 부분들도 있었고 스위스에서 CS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뉴스까지 전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그 선물을 지수를 받아 올리고 선물 지수가 받아 올려지니까 현물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다우하고 S&P도 지켜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시장이 그래도 힘이 있구나. 오히려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예민했던 문제 인플레이션
연준의 기인한 금리 인상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방심했을 때 빠지지 않을까.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변곡점을 잘 넘어가서 금리 인상을 했던 스탠스가 줄어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연준이 원했던 거는 기준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원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매수세가 소위 말하는 수요달에서 개인 투자, 개인들이나 수요달에서 가게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원했지만 반대로 시스템 리스크가 먼저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강하게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실제로 잡히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 어렵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더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8년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비교를 해드렸지만 2008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부실 채권의 문제였지만 지금 미국 시장,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가 가격이 급하게 내려왔던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들어오면서 국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정말 CS까지 무너져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지 아닐지 지금 조금 더 확인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지금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박스권을 계속 한 3월달, 4월달까지 이어가다가 5월달쯤 됐을 때 정말 세린메이가 될지 아닐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기가 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개별주의 좀 매매는 해보시겠지만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가가 좀 두꺼운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영주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지금은 변곡점 구간이라 확실한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톡방에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3월 FOMC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자리 잡히는 시기는 이제 4월달. 그래서 4월달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딱 이영재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좀 잘 시장을 보시는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최근에 유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그 WTI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배럴당 2022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2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기존에 2019년도, 2020년도 때 이제 금액대를 가격대를 보면 거의 이제 60달러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데일리 방송 출연하면서 2020년도 1, 2월 달 경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닥쳤던 시기가 이제 3월 달 그쯤이었는데 1, 2월 달 경에 유가가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40달러 정도까지는 유가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가 관련돼서는 좀 그 반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에 막 댓글에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시장 난리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주 후에 WTI가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갔다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원유 쪽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원자재 쪽은 계속해서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횡보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부터 가격 탄력이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결국에는 123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서부 텍사스유가 6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는 50달러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고려했을 때 러시아를 조금 더 이제 제재하고 견제를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주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WTI 인버스 차트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WTI 원유 인버스인데요. 제가 원유 인버스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었냐면은 지난해 8월경부터 시점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코드로 계속해서 이 인버스
BTF 주가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4,800원 선을 이제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9월달 경부터 나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유 가격이 이제 그러면 하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께 이런 종목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간에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 원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7,000원 선 구간까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 좀 리뷰를 도와드리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67달러 선이기 때문에 60달러 이제 아래 구간까지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원유 인버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반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었으나 지금 그 SV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해서 더 이제 따져보고서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유가 하락 기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원유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인버스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유 가격이든 증시든 당분간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종목들의 대응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이영재 전문가님, 그렇다면 정유주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아, 대표적인 정유주가 S51이죠. 일단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하던 초창기만 해도 2차전지라는 이제 섹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SOE라고 SK이노베이션을 원유주의 정유주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SOE이 원탑인 원티어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지금 원티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점을 지금 아예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저점, 연중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2021년 초까지의 가격, 그 정도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외인 기관 양매도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OE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굳이 SOE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저가인 종목은 신고가인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신저가인 종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OE를 가져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단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겨울보다는 그래도 석유나 가스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원유 가격 시장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질 때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같이 올라가는 SOE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 하락과 함께 추가 하락도 사실 가능한 구간에 있다. 수급도 안 좋고 그런 대외적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SOE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 관련 중에서 테마성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정말 크게 튀었던 자리가 있었던 종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은 크게 많이 튀었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고 종전된 가능성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현재 구간 전저점에서 일단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호가가 얇은 종목을 지금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주식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거래량이 4만 주에 불과한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 조금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GS 칼텍스 석유류 제품들을 매입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정통적인 석유류 도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에 정통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하방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석유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석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석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유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화면을 보시면은 이 자리도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튀었던 자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 맞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까 흥규석유나처럼 이제 정유를 원유를 직접 휘발유나 경유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이제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팔트를 만들다 보면 아스팔트는 이 마지막에 정유를 정제하다가 남은 마지막 그 정유 찌끄레기라고 할까요? 마지막 이제 남은 것들로 이제 석유를 그 아스팔트 만드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스팔트 깔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 냄새 심하게 나잖아요. 딱 쳐다보면은 아스팔트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꾸덕꾸덕합니다. 얘가 꾸덕꾸덕하는 그 검은 아스팔트가 깔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사실 정통 석유 관련주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보면 실적도 사실은 괜찮은 종목인데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2019년에 61억 영업이익 찍었던 종목이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억대가 넘는 3분기까지 133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상황.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회사고 PBR 0.81배 저렴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유 관련주들 많이 지금 싼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종목 한번 손을 대보시겠다 하신다면은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석유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가격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도 500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칼같이 잡으시고 현재 10,040원이니까 전저점인 손절가는 9,7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단기 매매 정도의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정유주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낫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